안녕하세요, 아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네. 더 스타 네. 카드예요. 네. 뭐 계속 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뷔를 지나서 16번, 17번, 아, 15번, 그다음에 16번 타워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해도 힘들죠. 쌤도 그쵸? 힘들죠. 그쵸. 네. 근데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안 힘든다. 나는 이 카드 뭐 아무리 봐도 안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은 타로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 카드도 다 그 그림마다 에너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카드만 계속 보거나 그런 카드가 계속 나왔다 그러면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나쁜 사람은 그 카드를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도 그 에너지는 힘드니까 나쁜 사람도 나쁜 걸 보면 힘들다고요?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나쁘거나 좋거나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스타 스타네요. 네, 스타. 별이 떴습니다. 긴긴 어두운 밤을 지나서 별이 떴습니다. 네. 17번 더 스타는 그 별이 7개죠. 네. 가운데 빼고. 네, 가운데 빼고 7개 별. 네. 근데 팔각별이네요, 다. 네. 말씀하세요. 네. 팔각별. 팔각별. 팔각별은 이제 각성 을 의미를 하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뭔가 긴 터널 같은 어둠을 쭉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온갖 고생 끝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가 드디어 뭔가 하나 번쩍이는 뭔가를 보는 거죠. 그쵸. 네, 어떤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그쵸. 그리고 이게 일단은 뭐 팔각별이다, 7개다, 노란별이다, 하얀별이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별은 어두워야 보이잖아요. 어둡다는 건 암흑이잖아요. 암흑이라는 거는 길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네. 잘못 가고 있다거나.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암흑 속에서 헤매일 때,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별이 뜨죠. 별은 햇볕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별이 떠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게 이 카드예요. 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주죠. 그래서 이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뒤에 피디님 뭐 보여요? 새. 그죠? 아까 쉬던 시간에도 계속 새만 얘기를 하셨는데. 웃긴 새. 아, 그죠? 네. 여기 뭐 이상한 새가 있죠. 이상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그 새와 이 가운데의 노란 큰 별과 이 물을 붓고 있는 이 나체의 여인과 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과 관계가 있어요. 새는 선생님은 어떻게 네. 알고 계세요? 저 새? 저 새요? 제가 저 새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이름이 어려웠어요. 네. 저 새가 울면 날강에 날강이 이제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땅이 비옥해져서 그의 농사가 이제 풍년이 돼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수가 나고 범람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뭔가 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상징이 되죠. 네. 이집트가 워낙 그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범람하지 않으면 곡식을 키울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 노란 별은
아, 그리고 이 새가 하피라고 이집트의 어떤 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별 생각났어요. 별? 응? 이시리우스. 맞아요. 오. 대박.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피디님이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우리 셋이서 막 방송을 할 날도 제가 멋있네. 카메라를 잡아야겠어요. 우와, 맞췄어. 대박. 네, 시리우스예요. 이시리우스가 네, 아니고. 시리우스 아시죠? 1등 성우예요. 시리우스와 이시스를 좀 합쳐주신 것 아, 그럼 틀렸네요. 같은데. 뭐라 그랬는데요? 이시리우스. 이시리우스. 아, 그랬구나. 시리우스. 네. 시리우스가 아침에 태양보다 높이 뜨는 날에,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그렇대요. 태양보다 높게 뜨는 날이, 1년에, 1년 중에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새해 첫날이래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이집트에 풍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시리우스가 딱 뜨는 날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이겠죠. 야,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주위에 이 별들은요? 7개의 별. 시리우스의 자식들. 시리우스의 자식들. 뭘까요? 뭔가요? 이 7개의 별들은 네. 칠행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이때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이전이니까 고전 점성학에서는 칠행성을 보죠. 그래서 네. 그 7개의 행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네, 지금 피디님이 살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네. 간단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월은 달, 화, 네, 화성, 수, 수성, 목, 목성, 금, 금성, 토, 토성, 일. 태양, 일성. 그렇죠. 그래서 7개 행성이에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행성인데, 뭐, 7이라는 숫자는 또, 뭐, 여러 의미가 있죠. 그게 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